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식 소믈리에답게, 소믈리에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것도 한번 가져봤는데, 저는 술 좋아하는데, 이 백주라고 하죠. 백주. 하얀 술. 중국에서는 바이주라고 하는 백주. 증류주를 말합니다. 증류주. 마오타이주 같은 게 유명하죠. 네, 그런데, 지금, 마오타이 한 병이 2억 원짜리가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이런 소식도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기사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시가 100만 원짜리 100만 위안 한화로 1억 7천만 원짜리 마오타이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병 보면 어떻습니까?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조잡하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네요. 마오타이 한 병이 2억 원에 육박한다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베이징의 중국 술 바이주 도매상은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한정판으로 제작된 최소 100만 위안, 1억 7천만 원짜리. 마오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바이주 가격은 당신의 상상 그 이상이다. 1억 8천만 원 있어도 저는 안살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인 도매상 회사는 베이징 외곽에 있는데 지인들을 초대해서 중국의 18가지 명주 시음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필자도 여기 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 도매상은 마오타이와 우량액이라고 그러죠. 우량액 그죠? 딱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술이 지금 시음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한결같이 병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아, 뭐, 이렇게 좀, 통일감도 없고, 그죠? 뭐, 어쨌든.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보면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거, 백주 생각해가지고, 그죠? 싸구려 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비싼 건 굉장히 비싸죠?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좋은 거는. 꼬량주라고 하 꼬량주죠. 빼갈 또는 뭐 이과두주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근데 마오타이 같은 거는 이제 초고급 마오타이는 상위 1%만 누릴 수 있다 는 기어품이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가끔 그 뭐지 이거 사오셔가지고 중국에 출장 가셨다가 뭐 마셔보면 맛있더라고요. 중국 음식하고 잘 어울리고요 그죠. 뭐 알코올 도수가 뭐 53%만 이렇게 되죠. 53% 근데 싹 저기 가짜도 많대요. 마오타이주. 그러니까 마오타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중국에서 가장 비싼 마오타이는 1935년산 라이 마오주래요. 와 시가가 18억 원에 달한답니다. 야 이거 누가 뭐 마시겠어 이거 비싸서. 네, 그래서 도매상은 한국의 중화요리집에서 파는 바이주는 대부분 중저가품 맞아요. 이과두주 같은 거 그거 뭐 아마 중국에서는 아마 100원 200원밖에 안 할걸요. 우리나라에서 막 4천원씩 파는데 진짜 최고급 바이주는요 중국 내에서도 부족하다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죠. 와 이거 무슨 와 무슨 뭐 화학약품처럼 이렇게 해놓고 해내. 야 이렇게 해놓고 멋있다 그죠. 그래서 시음 방식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했대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술인지 알려주지 않고 마시게 해보는 거 그죠. 그래서 바이주는 냄새를 맡아보면 우리나라 소주와 달리 다른 독특한 향이 난대요. 칭향은 청향, 그죠? 청향, 맑은 향이란 뜻이고, 능향 이건 농향, 농밀한, 그죠? 짙은 향, 장향 이거는 장은 이거 간장할 때 장자거든요. 예, 그 숙성된 향뭐 이런 거겠죠, 그죠? 도매상은 칭향은 꿀꽃 향기가 나고, 능향은 파인애플 향기가 나고, 장향은 간장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장향이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갈수록 뭐냐면 숙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칭향은 펀주, 능향은 우량계와 수이징. 장샹은 마오타이가 대표술이다. 그래서 어쨌든 술세 잔이 놓였는데 이세 개를 구분해 보라고 했는데 칭샹은 냄새가 강렬해서 쉽게 구분이 가지만 능샹과 장샹은 구분이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와 이거 뭐야? 진짜 화려하네 이거. 중국 바이주 명주들이래. 야 이거 되게 화려하네 이런 거. 야 그래도 조금 뭔가 조잡해 보여. 너무 화려해 보이고. 나는 왜? 나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거, 그걸 좋아해요. 술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로마네 꽁띠 같은 거, 와인드 같은 거 보면은, 최고의 명주이지만,
병은 다 똑같거든요. 병은 그냥 뭐 평범해요. 병에 그 라벨 같은 거는. 하지만 그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화려한 이런 병들은 아 내가 이런 거 마신다라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그죠? 그냥 독특한 그런 보여주기식 문화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이거 아무리 맛있어도 병은 조금 수수하게 만들어서 그죠? 통일해도 맛만 좋으면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중국에서는 뭐 관시라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같은 거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술 세 잔을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마시게 했는데 가장 비싼 거, 가장 비싼 진짜와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짜로 이렇게 해서 시음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절반만 진짜 마오타이를 골랐고 나머지 절반은 싼 술이 더 맛있다고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긴 하지만 100위안짜리도 좋은 바이주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농샹을 선호하지만 나중에 장샹을 좋아하게 된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 그죠? 어쨌든 방중한 네 차례나 방중한 북한의 김정은이 접대받았다는 마오타이가 있다 그러네요. 그죠? 근데 시진핑이 왔을 때 시진핑과 같이 만찬을 했을 때 마오타이 중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아이쥬이 장핑 브랜드가 등장했다. 이 무슨 이건가? 1,400만원짜리래 이게. 와, 씨, 엄청나네.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빈이 방중하면 마오타이 제조사에서 특별 한정판을 만들어서 만찬장에 올리게 된다. 그래서 김 위원장 방중 때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한정판이다. 어쨌든 일종의 시그니처 마오타이로 그 의미만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면서 이 마오타이가 김 위원장의 귀국 선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뭐 뚱뚱하고 그러니까 술 좋아할 것 같이 생기긴 했죠, 그죠? 센스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저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은 와인 좋아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지금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와 좋은 와인이나 좋은 술 마시면 나쁜 놈들이지,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중국의 이제 바이주의 세계를 알아봤는데 비싼 건 진짜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숙성시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비싼 건 엄청 비싸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아, 저는 별로 그렇게 바이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